첫 장입니다. 보시죠. 오, 여섯 장이네요. 네, 요런 식의, 아, 이거 지금 저기, 여기서 제안하는 거예요. 아하. 네. 나는 요런 식의 부위거리 될 수 있다라고. 사실 요거는요. 네. 화성이지, 이거는. 네. 화성이야. 화성이 역적이야. 아니, 잠깐만. 부위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도 타자같이 입어야 된다고. 이게 뭐야. 에이가 아니야. 에이. 그러니까 호러 특집에 네. 어울리잖아요. 호러 특집? 어. 이거 왜 귀는 왜 이래요? 이런 거 아니야. 이거 외계인이잖아, 외계인. 에이,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네, 정말. 에이. 이건 또 동네 아줌마처럼. 요거는 조금.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저 댄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? 괜찮아 이게 제일 나요 요 느낌? 예. 요것도 괜찮고 약간 서구적이고 어, 요거는 저는 요렇게는 괜찮은데 요렇게 괜찮아요? 아 요거 많이 스타일 네. 그때그때 특집을 아. 만들어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예.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화성인에 따라서 네. 요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네 친근하게 사실 부위거리라는 게 좀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거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? 좋습니다 아니죠. 아니 근데 네. 지금 이러고 보니까 둘이 보니까 또 괜찮네 그림이 아, 장관이네. 잠깐, 이런 거 어떻습니까? 오. 장관이네. 아, 장관이네. 아, 이거 괜찮아. 야, 괜찮으 신하다, 이분들. 그러면 지금, 우리 저 부위걸이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의 부위걸은 어떻게 하고 우리 화성인으로 모신 시은 씨는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그 몇 가지만 테스트해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화성인 처음에 나올 때 네네. 나올 때 우리 규리 씨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그래요. 볼게요. 자, 오늘의 화성인을 모시겠습니다. 자, 나옵니다. 화성이 나올 때. 자, 아, 그렇죠. 맞아, 맞아. 맞아주는 모습. 네네. 좋습니다. 우리 저 그럼 시은 씨는 어떻게 하는지. 오늘의 화성인을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아니다. 에이. 이거 너무 경망스러워. 반갑습니다. 친근하게. 가게 오픈하는 거 아니야, 이거. 친근하게. 이거 형님 저기 저 치킨집 오픈할 이거 많이 해야 돼? 맨날 이거 하는 거냐? 반갑습니다. 아. 야,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영광 건데. 자, 다음 상황입니다. 제가 보통 부위걸 좀 가져다 주세요. 그러면 뒤에서 이제 쟁반 들고 소품 갖고 나오는 건데요. 그렇죠. 이쪽으로 갖다 주는 거죠. 예, 예. 그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네. 부위걸 좀 가져다 주십시오. 워킹을 보는 거죠. 이게 사실 말이죠. 쉽지 않아요. 회사에서 행사할 때 그 의전 비서들이 이런 거 타거든요. 네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자, 뒤에 숨었다가 그럼요. 자, 나오는 이 모습. 냄비 같은 거. 예, 예. 그래서 아, 깔끔해요. 뭐 군더더기 없이. 예. 자, 부위걸 가져다 주십시오. 자, 우리 화성인 시은 씨는 어떻게 가져오는지. 워킹은 이 친구가 좀 낫네. 그죠? 지금 너무 서둘죠? 자, 우리 화성인 시은 씨는 어떻게 가져오는지. 자, 우리 화성인 시은 씨는 어떻게 가져오는지. 자, 가지고 나옵니다. 한 손으로. 어깨 손 올리고, 한 손으로. 호프집인데. 옛날에 호프집에서 족발 같은 거. 예, 예. 그래요.